안녕하세요. 다양한 리뷰로 가득 찬미 다르미입니다. 오늘은 다르미가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위니스 제로S 공기청정기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택배로 받았는데요.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을 하면 무상 보증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. 총 2년간 무상 AS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. 디자인도 확 튀지 않고 심플하니 좋더라고요. 필터는 총 3개가 들어있는데요. 프리필터, 탈취필터, 마이크로 지침필터 이렇게 3중으로 제거를 해줍니다. 예! 탈취필터는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해 주시면 되고요. 마이크로 지침필터와 같이 6개월이나 1년마다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. 맨 앞에 있는 프리필터만 물청소가 가능한데요. 한 달에 두 번 정도 청소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다르미는 수시로 해요. 처음엔 모르고 이렇게 누른 거 있죠? 이렇게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. 그럼 위니스 제로 S 공기청정기 작동 시켜볼까요? 전원을 켤 때 소리도 너무 좋고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수면 모드는 정말 조용합니다. 그러나 풍량을 높이면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는 게 정말 편했습니다.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은 아니고 2등급인데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. 위니스 제로 S 공기청정기 사용 면적이 약 12평 정도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안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딱 적절한 것 같아요. 렌탈에서 사용했던 공기청정기를 직접 사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더 자세한 후기는 다리미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